칸트 같은 이따오 인식론이나 이런 과학론이나 이런 거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? 안 되는 거야. 이거는 서양의 학문이야. 여러분은 서양의 과학이 여기서 나왔어. 이런 과학으로 허경영을 바라보면 미친놈이야. 이 세상에서 모든 게 없어질 때 남는 것이 남는 것 유일한 것 한 개가 딱 있어요. 그게 뭐게? 허경영 이름과 사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지구가 없어져도 남아 안 남아요? 남아요. 모든 에너지는 불타면 사라져버려요. 근데 허경영이라는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에너지가 나와 안 나와? 나와요. 사진에서 에너지가 나와 안 나와? 나와요. 근데 지상에 연료나 나무나 이런 거는 불이 나면 확 타버리면 끝이야. 근데 허경영 이름은 에너지가 없어집니까? 아니요. 없앨 수가 없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허경영 에너지는 불교에서 말하는 불가지야. 여러분들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. 가서 볼 수가 없네. 이걸 불교에서는 사사무예라고 그래. 그래 안 그래요? 사사무예. 여러분들은 이사무예로 예를 들어서 사물을 보는 거야. 이사무예인데 이런 이사무예로 볼 때 이게 불가지를 알 수 있나? 불가지.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세계를 얻을 수가 없어. 불가득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허경영의 저 에너지에 대해서 절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. 불가설. 그리고 그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. 불가학. 따를 수가 없어.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것을 따라할 수가 없어. 불가수야. 내 말 이해가죠? 네.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지구상에서 과학자 참 뉴턴의 뉴턴이나 데카르트나 칸트나 칸트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은 고로 생각한다. 고로 존재한다. 존재론을 이야기한 누구죠? 데카르트. 또 인식론을 이야기한 누구죠? 칸트. 그 다음에 과학론을 이야기한 누구죠? 뉴턴. 그럼 뉴턴은 상하는 떨어진다. 중력이 있다. 막 이렇게 과학적이야. 모든 사고는 과학에 맞아야 된다는 거야. 그래서 이 사람은 수학을 중요시해. 맞아, 맞아요. 어? 데카르트는 뭐죠? 생각하는 존재만이 존재. 존재론. 칸트는 인식론.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또 칸트는 뉴턴이나 데카르트의 걸 마지막으로 자기가 인식론으로 만들어내. 그럼 인식론은 뭐예요? 모든 이 세상의 지식은 인식론이라는 거야. 그 인식론이 뭐예요? 정 말하면은 이거요. 색수, 상행, 식이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물질, 감각, 인식, 반응, 정보.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보고 머릿속에 넣지 않은 거는 지혜 지식이 돼야 안 돼? 안 돼. 자기가 경험해 본 거, 자기가 배운 것만 머릿속에 있어 없어요, 여러분은. 근데 허경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여기 나타났다. 알까 모를까? 몰라요. 여기에 무슨 열대 과일이 하나 나타났다. 한 번도 본 적이 없다. 여러분 알까 모를까? 몰라요.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고 한번 봐야 아 저게 사과다. 애기들이. 그리고 애기들은 안 본 백지 상태야. 백지 상태. 그 백지 상태에다가 엄마가 자꾸 인식을 시켜주는 거야. 이 칸트의 인식론으로 자꾸 칸트의 인식론으로 인식을 시켜주는 거지. 그게 학교 이게 수업이야. 색수 상행실을 가리키는 이게 학업이라고 그래. 맞아 안 맞아요? 이 학업을 통해서만 뇌에 입력되는데 이 뇌에 입력된 이것만이 오직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을 해요. 그런데 내가 삼성의 이근희가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. 그게 2014년 5월 5일이야.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. 그리고 삼성은 마크를 빨간 걸 박아야 되고 이재용이가 위험하다. 삼성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된다.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? 그러면 그거는 인식론일까? 그게 머릿속에서 우리가 경험해 본 걸까?
그거 미리 알 수 있을까? 없어요. 너 대한민국에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? 없어요. 맞아 맞아요. 그러니까 뉴턴이나 데카르트나 칸트 같은 이따오 인식론이나 이런 과학론이나 이런 거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? 안 되는 거야. 이거는 서양의 학문이야. 여러분은 서양의 과학이 여기서 나왔어. 이런 과학으로 허경영을 바라보면 미친놈이야. 어떻게 눈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고 면역을 올리고 지 맘대로 하냐 이게. 어떻게 사람한테다가 입력을 탁 치면 그 사람이 내가 이야기한 날짜에 죽느냐 이 말이야. 그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70억을 단번에 한 달 한 시에 죽일 수도 있어요.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천인이 신인이 하늘에서 와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놀러 가는 게 급한 거야. 그 사람 한 번 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. 알겠죠?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인식에 의한 정보, 이 칸트의 인식론이나 뉴턴의 이런 과학론, 이런 것을 가지고는 이런 데카르트의 존재론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지식, 이 색소상행식이라는 이 여러분의 뇌, 여러분의 뇌에 있는 얄팍한 지식 가지고는 여러분이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되기 이틀 전에 51% 붙을 거야. 저 사람은 4년 만에 쫓겨나. 저 사람은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탄핵받고 그걸 갖다가 국회에서 개헌으로 덮으려다가 쫓겨날 거야.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? 없습니다. 그거 머리에 인식이 돼 있나? 아니요. 칸트 말대로 되나 이게? 아니요. 아니 존재론이나 뉴턴의 이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? 아니요.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야. 점쟁이가 가능하나? 안 돼요. 오직 우주를 만든 자의 화신 허경영만이 그게 가능합니다. 그래서 25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줘야 된다. 안 그러면 우리나라 위험하다. 애 낳으면 3천만 원 줘야 된다. 우리나라 위험하다.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맞아, 맞아요. 이거 그냥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. 뭐 내가 뭐 인식을 하고 뭐 이런 걸 겪어봐서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. 허경영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위에서 바로 내 머리를 통해서 바로 입으로 나는 말만 짓거리면 되는 거예요. 뭐 백과사전. 백과사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. 금년을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기 전에는 금년이 얼마나 위험한 해인지를 몰라? 뭐 황금돼지해라. 돈에 미친 사람들 아니야.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황금돼지를 만들어서 팔아. 그건 뭐 장사니까 놔둬. 뭐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 좋아요. 황금개. 황금개띠다. 그러면 황금개가 돈 되나? 보신탕이라고 말이야. 응? 그래서 내가 말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알아요. 아 허경영의 말을 들어야 이게 무슬련이 무슨 해인지 알겠다. 아 우리가 먹음지는 보신탕이 됐구나. 이제 우리나라를 여러 나라가 군침을 삼기는구나. 맞아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익었어 이제. 아, 뜯어먹으려 하는 사람이 줄을 서서. 그런데 그걸 못 먹게 막아서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.
경력